근처 이사 오면서 체육관을 찾다가 사실 다른 체육관도 몇 번 다녀봤어요. 빡세게 하는 체육관을 저는 원했거든요. 스파링을 좀 빡세게 하고 빡세게 같이 열심히 하는 분위기에서 시합 나가서 원래 제가 유도 선수 생활을 오랫동안 했다 보니까 원래 운동을 좀 힘들게 하는 거 좋아하기도 하고 시합에서 자려고 하다 보니까 뭐 지구력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했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하다 보니까 뭐 시합 성적도 좋아지고 지구력이나 뭐 체력도 많이 거칠게 하는 와일드하게 하는 체육관을 찾았고요. 다른 체육관에 가니까 초심자들도 많았고 스파링을 세게 하면은 좀 눈치 보이더라고요. 개미 위주로 하는 체육관들이 많아가지고 우연찮게 요 주변을 찾다가 여기 오게 됐는데 1일 클래스를 끊게 됐는데 두 분 관장님한테 거의 뭐 참교육 당하고 아 여기다 선택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혼주이스 체육관 관장 김창훈이고요. 우리 혼주이스는 2015년에 우리가 저기 오픈했고 나이도 말해야 됩니다. 저는 혼주이스 체육관 관장 김한희라고 합니다. 저는 마르셀로 가르시아 우리 스승님한테 2018년에 제가 승급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 체육관을 오픈했을 때는 의지를 많이 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주짓수를 잘하게끔 만들어 한 8에서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항상 그냥 강한 체육관 그냥 무작정 뭐 시합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이런 체육관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대부분 이제 사람도 없었고 주짓수를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희 이름 이제 듣고 이제 많이 몰렸었거든요. 소문을 듣고 브라질에서 마르셀로 가르시아 밑에서 수련받으신 관장님 두 분이 다 하셔가지고 길을 받고 싶어서 여기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20명 정도 됐다가 지금은 이제 학생들도 많고 거기에 처음 하신 분들이 이제 쌓이면서 유색벨트도 많아지고 지금은 좀 화목한 체육관이 돼버렸어요. 수입 이군! 9년 세월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가는들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친구들, 그 다음에 형, 동생들 사귀게 되면서 그냥 지금은 단순합니다. 그냥 다 같이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 그 다음에 뭐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시합이나 이런 데서 성적 잘 나오는 체육관도 지금 조금 바라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시합이나 이런 것들 분석하면서 우리 가는들한테 지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최우선은 우리 즐겁게 할 수 있는 주짓수 즐길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을 원하고 있습니다. 혼주짓수 제일 좋은 거는 이겁니다. 정서 와봐라 빨리 그냥 와봐라. 혼주짓수 제일 좋은 건 뭡니까 빨리? 없습니다. 이런 게 막대할 수 있는 게 좋은 겁니다. 진짜로. 도저히 이거 우리 얼마랬죠? 지금 요가 2015년 우리 체육관 오픈하고 나와서 만났거든요. 지난아 요는 우리 불과 2년 차인데 9년 차 뭐 2년 차도 다 같이 막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우리 혼주짓수 장점이죠. 화이팅! 이겁니다. 좀 열정적으로 많이 가르쳤는데 요즘은 좀 잘해지는 거는 각자 개인의 능력인 것 같고 그냥 재밌게 가르쳐주고 싶다. 좀 이런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주짓수가 재밌는 운동이다. 저희 스승님하고는 2003년도에 브라질에서 이제 먼저 이제 인연을 맺었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제일 처음 가셨을 때가 마이애미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인연을 맺고 오니까 2004년도부터 이제 우리 인연을 맺었고 지금까지 쭉 계속 해오고 있죠. 저는 미국을 가면은 한마디 안 해요. 그래서 마르셀로가 저한테 왜 미국에 자주 오면서 영어를 공부를 안 하냐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계속 우리한테 말 걸고 싶어도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이러다가 이제 마르셀로가 너는 왜 미국에 자주 오는데 왜 영어를 공부를 안 하고 오냐고 어렵다. 저희가 2003년도인가에 브라질에 처음 갔어요. 그때 이제 얼라이언스 본관에 가서 그때 이제 마르셀로 불러 갔어요. 그때가 제가 고3이었거든요. 고3 때 브라질 가가지고 마르셀로 보고 아, 이 사람한테 배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3개월 그때 무비자로 3개월 있을 수 있으니까 3개월 운동하고 이제 거기에 시합 나가고 그다음 한국 가서 또 돈 벌고 다시 또 3개월 가고 막 이렇게 운동했었어요. 그때 저희가 갔을 때 마르셀로가 천재다 이런 느낌. 한 달인가 운동을 안 나왔었어요. 또 쉬고 있었는데 한 달 쉬고 왔는데도 막 거기 체육관에 있는 사람들이랑 다 이기고 줄 테 받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그냥
천재다 이런 생각했어요. 아, 2003년도부터 주짓수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짓수 1세대라고 볼 수도 있고 주짓수 뭐 1.5세대 정도라고 제가 볼 수도 있는데, 관장님이 뭐 사람들이고 진심으로 대한다고 해야 되나? 진짜 형 동생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서로 격 없이 좀 가까이 지내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다 뭐 10살 이상 차이 나는 동생도 다 형 동생 하는 사이고, 진짜 편하게 형 동생 그 벨트를 떠나서 흰티부터 뭐 블랙 벨트까지 다 편하게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곳이에요. 좀 기술적으로 많이 가르쳐주고 하니까 오히려 흥미를 많이 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좀 잘하고 싶으면 그분은 좀 집중해서 가르쳐 드리고, 좀 쉬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쉬엄쉬엄 하게끔 놔두고 좀 자율적으로 좀 오래오래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동회에서 별의별 일 다 있었겠죠. 뭐 문디알이나 이런 뭐 시합적인 경험들보다 그냥 여기 지금 뭐 오만대만 시합 다 다니면서 거기에서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이 저한테는 다 뭐 소중한 것 같습니다. 딱 하나 집어서 뭐 하기는 좀. 저희 체육관의 장점은 오셔서 진짜 자기 체력의 뭐 120%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해도 훨씬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관장님들도 이제 시합을 매일 계속 뛰다 보니까 시합 위주의 어떤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지도를 해주세요. 당연히 이제 초심자들은 초심자 위주로 해주지만 선수 위주로 하는 데를 좀 찾기가 힘든데, 관장님들은 뭐 국제대회를 계속 다니시다 보니까 주짓수의 트렌드라든지 이런 거를 바로바로 저희한테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저희 체육관이 좀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